풀려면은 뭐 실제 시험장에서도 어떤 파본 검사할 때 그때도 문제를 계속 쭉쭉 푸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몇번 C번 가야겠구나 이렇게 가야겠죠. 아시겠죠? 근데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골라서 문제 풀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3번 문제 정답 몇 번? 바로 D번 나와야 되겠죠? 그쵸? 디어리는 소유격 나기 때문에 명사차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104번 문제 보시니까 자 이게 잘 보시면은요 더 커머셜 그 상업 광고인 건데 was S라고 어떤 베스트 광고다는 얘기죠. A는 B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4번에서 정답 몇 번일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언급했다시피 비동사 난 다음에 뭐 A는 B다에서 이제 명사가 동격이다. 그때는 빈칸 자리는 부사가 들어갈 곳이고 동격이 아니다 하실 때는 이때는 ing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언급해드렸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서는 부사겠구나. D번을 찾으시면 되시는 문제인 거고. 6번 문제를 딱 보시면은, 자, 미팅 만날 것이라는 얘기죠. 메인 누구를 만나겠죠? 경쟁자 만나겠죠. 컴퓨터 A번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most marketing campaign 나오시는데, 캠페인이라 명사 나왔잖아요. 명사의 앞자리에 무슨 자리가 있어요? 형용사 자리 나왔죠. comparative에서 정답, creative에서 정답은 세 번째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9번 나오시고, 자, 1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보시니까, 자, viewing 검토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landscape, outside, her door인데, inspire라는 것이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 동사의 앞자리에 무슨 자리가 있어요? 부사겠잖아요. 정답은 A번.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자, 112번 문제도 보시면요. 자, 많은 비즈니스는 프로모트, 홍보가 되죠. 카플링을 썼죠. 근데 카플링은 홍보한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니까 동사 난 다음에 명사의 목적어 나왔잖아요. 문장이 끝난 거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 네. 부사 자리겠죠. 정답 몇 번? 세 번째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13번 문제도 보셔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얘도 보시니까 지금 주동사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럼 우린 부사절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부사절 못 밖에 없어요. 실 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will deliver, 배송할 것이다 했었는데 동사 나온 다음에 빈칸 자리에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빈칸자 몇 자리? replacement, D번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또싹 훑어보세요. 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번. 자, 19번 문제.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검토할 것인 얘기죠. 이력서를. 고를 것인데 후보자죠. 근데 베스트 자 여기 보시니까 후보자라고 명사 난 다음에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따지셔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얘가 셀렉트 동사 난 다음에 명사 났잖아요. 그쵸? 그때 빈칸 자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쵸? 그쵸? qualify라는 동사가 될수 없겠죠? qualifying ing 될려면 뒤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 명사 필요하겠죠? 안 되겠죠? 자 qualification 자질이잖아요. 그쵸? 자질이란 명사일까요? 아니면은 qualified는 PP일까요? 명사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뒤에는 명사 올수 있고 명사 다음에 또 ED 올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명사 했을 때는 이제 복합 명사일 때라고 했잖아요. 최고 뭐죠? 후보자 자격증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떤 문장이죠? Who is best qualified죠? Who is best qualified?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 Who is 생략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qualified겠구나. 기본이겠구나를 찍고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0번, 21번 넘어가시고 22번도 그렇겠고 24번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고 25번 문제 보시니까 자 멀쩡한 상인인데 희망한 대죠. This new business가 성공한다면 will also 혜택이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there's냐, them이냐, there이냐, themselves냐 이렇게 나왔죠. 경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그들의 것도 이제 혜택이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은 데럴스가 되겠죠. 데럴스. 더군다나 이게 주어 자리잖아요. 주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같은 거올수 없어요. 재기대명사 될수 있을까요? 재기대명사는 항상 뭐하고 일치를 가져야 된다? 주어하고 일치를 가져야 된다.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어가 안 나왔으니까 재기대명사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발표해 보시고 리스가 이제 만료되고 난 후에 이런 거잖아요. 몇 번? 28번? A. 뭐뭐 한 후에 고객들을 이제 have the option 선택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구매할 수 있는 차를 returning it their local 딜러한테 제공하고 나서 이거잖아요. 잘 보세요. after가 이제 얘가 이제 뭐뭐 한 후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거로 갔으면요. 지금 뒤에도 have the option, 선택이 있다. 이건 뭐겠어요? 얘도 과거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조건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료한 후에 된 후에 걔네들이 이제 선택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 같은 경우 시제를 항상 뭘 써야 된다? 현재 쓰셔야 돼요. 현재. 정답 몇 번? expire. 정답은 네 번째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정답 몇 번이죠? C. 그쵸? 이게 예전에 언급해드렸던 게 뭐냐면 if라고 하는 가정법 나왔을 때 if I had better I could have asked her out 뭐 이런 거 적어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과정법 과거 완료가 head plus pp 나왔다 하면 뭐 찾아라? could pp, should pp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니까 if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니까 would pp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겠구나? head plus pp겠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 C구나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조금 더 강조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장기적 봤을 때는 이건 시간이 더 빨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웬만한 이제 고득점자들은 이렇게 풀어버려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눈을 훑어봐가지고 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먼저 빨리 채우시고요, 하세요.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시면요.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킬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좀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 둘 거는 좀 시간을 두시면서 골라가면서 문제 푸는 것도 또 많이들 키우셔야 돼요. 이게 좀 좋습니다. 나중에 봤을 때는 자 저장의 어떤 캐비닛에서 이제 선택한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했죠? Before she 그 여자가 뭐 하기 전에 더 많은 어떤 서프라이즈를 주문하기 전에가 맞지 않을까요, 했죠? 정답은 B번을 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5번 문제. 사용해라 쿠폰 코드를 썼죠. Purchase 구매하는 것인데 자 perfume 났죠. 향수잖아요, 했죠? 그랬을 때 정답 몇 번일까요? 105번에서 사용해라 명령문이잖아요, 했죠? 그쵸? 뭐뭐 해라 뭐뭐 어떤 것이든지 낼 때 정답은 any가 되겠죠. any few가 안 되는 것은 perfume 쓰되 되겠죠. 복수 안 되겠죠. 단일화된 싱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design one 이거 해석 좀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자, 지난달에 우리는 받았다. 뉴머러스 광범위한 뭘 받았던 얘기죠? 커멘트를 받았대요. 그쵸? 이벤트풀, 프로버블 가능성 있는 크로즈, 파시티브 긍정적인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았을까요? 긍정적인 그런 거 받지 않았을까요? 파시티브 정답은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비기닝 어거스트 8월서부터 해서 환자 등은요. 해야만 한다. Complete a short survey. 서베이를 하래죠. Each visit. 방문. 어떻게? 안쪽에 후에. 방문 후에. 정답은 몇 번? B가 낫겠죠. Whenever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방문할 때마다. Whenever거나 뭐 이제 where 같은 게 나는 동사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되겠죠. Visit가 이때가 이게 동사야. 방문할 때 얘가 이제 명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로서 비짓해서 자 although 자 most of the parts are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지만은 더 뭐죠 J라고 한 바이스크는 is done in Canada 캐나다에서 만들어진대죠 그쵸 뭐가 assembly 조립에 대한 것들은 캐나다에서 할 것이다 정답 네 번째죠 자 그 다음에 13번 했었고 14번도 했었고 15번 자 직원들은 must store 저장해야 된다 모든 연장을 썼죠 At the end of the shift, 교대잖아요, 그쵸? 교대. 적절하게, restfully, 남은 것들, truly, 사실, fine, 괜찮게 몇 번? 적절하게 났대, 그쵸? 적절하게. 정답은 A번. 자, 일단, renovate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쵸? Old factory를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was summit 제출되었다 to the city council한테 몇 번? A번 보시니까 지원이죠, application. 정답은 A번. 지원이 받아들였다. Establishment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단체 같은 거 나타낼 때 잘 쓰이죠. 시설, 경험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고객인데, 자, wish to return a defective item, may do. 자, 주어동사 두 개씩 나왔잖아요. 관계사겠구나 생각하시고. 자, 주격이잖아요. 주격.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더 지라고 하는 하우스가 will be open, 열릴 것이다 썼죠. 스페셜 리빙 히스토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어떤 대상 이런 거 나눈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가 하겠죠. 4. 자, 그 다음에 관광객에서 찬양한다. 에미라건 시티였던 월드 클래스 비치, 바닷가를 좋아한대죠. 그리고 역사적이었던 관광 명소를 썼다냈죠. 이제 이게 바닷가도 그렇고 이제 관광 명소도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나 되겠죠? 에조레즈가 되겠죠. 뭐뿐만 아니라 정답은 A번이 나왔죠. 에조레즈. 자, will cover 다룰 것이다. 어떠한 센스티브 민감한 1등을 썼죠. 자, 근데 T라는 사람 is on vacation 휴식을 갔대죠. 자, 주동사 각각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다. 정답은 몇 번? 시그나. 이런 거는 시간을 뺏기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때는. 더군다나 선택지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그 문제가 아닌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프로모트 홍보한다. Faculty led study. 그래서 이제 교수진이 이끄는 어떤 연구의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한다는 얘기죠. In such as 프랑스하고 이태리 있었는데. 자, 몇 번? 122번에서는? 네. Ambition. 뒤에 보시니까 such as 예를 들어서 썼다냈죠. 그러면은 뒤에가 예를 들었던 것이 프랑스하고 이태리다냈죠. 그럼 프랑스하고 이태리의 성질이 뭐 어떤 성질이 있는 거야? 장소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장소와 명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데스티네이션. 이잖아요. 앰비션은 뭐예요? 어떤 희망이잖아요. 어떤 포부 이런 거잖아요. 포부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이태리 이건 이상하잖아요. 포포즈는 목적이고 인텐션 의도고. 자, 이메일 보냈대죠. 고객한테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건데 there is a train station near their office.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ask 동사 나왔죠? 근데 지금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there is a train station에서 주어 동사 나왔죠. 동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얘네들 이제 하나의 문장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사 다음에 원래는 동사 다음 뒤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목적어는 뭐? 명사. 근데 그 명사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한의 문장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명사절. 그럼 여기서 뭘 찾아라? 명사절 접속사를 찾아라. 선택지에서 명사 접속사가 몇 번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이거? 자, 지난해 더 시티가 나셨는데 500의 어떤 빌딩 퍼미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발급했겠죠? 정답은? 뭔가 발목하다? 이슈 퍼밋. 정답은 B번이죠. 26번. 자, following the retirement, 퇴직한 후에 더 회사가 search for a new CEO, CEO를 찾는다는 얘기가 됐죠. 자, connect 연결하다, launch라는 단어 줄처럼 주고요. 출시하다, 실행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search를 실행하다 해서 launch, search. 정답은 A, B번이고. persuade는 설득하는데 대상 나와야 되겠죠. 나를 알고 뭐뭐서 설득하게 하다. 자, file the paperwork를 이제 정리했다는 얘기죠. With the facility department로서 쓰였네요. A week ago, 한 주 전에가 되잖아요. 몇 번? 27번에서는? B번 보시면은 over a week ago죠. 그 대략 1주간 넘어서. 네. 자, 그 다음에 29번. J라고 한 뉴스 아워스는요. is broadcast 방송이 된다는 얘기가 됐죠. 라디오와 그 다음에 텔레비전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일까요? 동시에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정답은 simultaneously 동시에. 정답은 B번이죠. instinctively는 이제 뭐겠어요? instinctive가 뭐겠어요? 이제 얘가 이제 감각 뭐 이런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뭐 이런 거고. collective는 이제 아니고 mutually가 mutually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상호 도움이 되는 어떤 단어가 있었죠? mutually beneficial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되게 어울리죠. 자, 뒷장 또 넘겨주셔서 30일에서 60번까지 10분 풀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똑같이 will 나왔기 때문에 merge에서 정답은 이제 B번 가시는 거고. 그냥 이제 이건 빨리 이렇게 풀어보죠. 1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번? 얘들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돼. mid에서 정답은 네 번째 가시고. 그다음 이제 모든 그 직원 고용 employment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뭘까 얘가? 네, 133번에서 이제 고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야 되겠죠? inquiries에서 정답은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다음 be advised that 자, 그 fragile item 깨지기 쉬운 것들은 이제 포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BPP 나왔기 때문에 빈칸자는 부사기꾼에서 A번 가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 고객들이 나오셨잖아요, 그쵸? happy to hear. 듣게 되어서 기쁠 것이다는 얘기죠. S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할 것이다. overnight shipping 하시면 당일 배송일을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포함하고 있다. on additional charge.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volve가 동사예요. 근데 동사인데, 이제 A, B, C, D에서 A번, C번, D번 같은 경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 B번에 보시면 does가 있거든요. 두 동사? 네, 두 동사가 이렇게 앞에 나왔던 거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조용법으로서. 정답은 B번이죠. 근데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뭐 A번, C번, D번이 동사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두 동사는 동사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간단한 법칙으로 B번 가시면 되시는 거고. H라고 한 산업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매니저가 고용했다. 스페셜리스트를 도와주는 것인데 테크니컬 리서치, 조사하잖아요. 그쵸? 조사인데 어떤 조사? 그들의 어떤 자, 소유격 정답은 네 번째. 7번 문제 보시면은 자 적어도 3분의 2라는 얘기죠. 셰어홀더스는 머스트. 자 주주 등은 이제 동의해야 되는 얘기죠. 제안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주어동사가 각각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잖아요. 그쵸? 두 개씩.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접속사를 가셔야 되는데 일단 하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다음 하우에버가 나왔다 하죠. 하우에버는 어떻게 되죠? 접속사 썼을 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however는 기본적으로 however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혹은 해서 정도 몇 번? 7번이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환이죠. 환불이죠. S라고 한 것처럼 환불은 will be issued 발급될 것이다 썼죠. 2주가 나왔죠. 근데 이건 주로 이제 within 했을 때는 저 그쵸 within 2weeks에서 정도 이제 A번 숫자 나왔기 때문에 A번 자그 다음에 자 skills라고 하면 명사 났죠. 명사 앞자리 있기 때문에 죽어놔도 그냥 뭐가 다될 것이다 형용사가 되겠죠. admirable A번 자 each monthly sales figures 했을 때 monthly figures 했을 때 이거 판매 수치네. 자 매달 그쵸. 40번에서 정도 몇 번? 네, 잘 보시면은 40번. 자, 이게 보시니까 이거는 상당하게 할때 쓰는 편이고요. 상당하게 가장 높은 치수거든요. 그쵸? 정답 몇 번? 하이스트인 최상급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최상급 앞에는 더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어요. 최상급 앞에는 모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소유격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유격. 소유격이 대신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썼냐면은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란 말을 쓴다고 했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말 쓴다고 했죠. 어휘에서 했었어요. 어휘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퀵 샵이라고 하는 것은 스시가 오퍼레이팅 코스트 영업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게 되겠죠. 구매를 함으로써 라고 썼죠. 자, 감소시키다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일단은 동사가 아닌 것은 A번, B번이 안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럼 41번에서는 정답이 몇 번으로 가야 되겠다? C 아니면 D잖아요. 그쵸? 근데 C는 지금 뒤에 오퍼레이팅 코스트 명사의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되잖아요. 그쵸? 정답은 네 번째구나. 과거동사로 썼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임원들이잖아요. 그쵸? Is grateful. 감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계속적인 어떤 후원에 대해서 썼죠. 뭐뭐 어떤 목적 대상 나는 거기 때문에 포가 나셔야 있고. 자, with가 뭐뭐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공장이 어떤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ing 나왔잖아요. 그쵸? nearing 다음에 명사 나야겠죠.
근처에 있는 어떤 컴플리션 완료가 됨으로써 정답은 세 번째. 체인지가 이제 변화가 됐죠. 오리지널 어떤 폰에 대한 어떤 것들이죠. 빈칸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겠구나? 동사 자리겠구나 생각되겠죠. 동사. 동사로서 몇 번? ABCD에서 A번을 쓰니까 represent 얘가 동사잖아요. 했죠. 근데 represent B번을 왜 안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주어가 changes에서 복수잖아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를 맞춰서 돼서 A번이겠구나 생각하시고요. has read 나왔기 때문에 빈칸자는 부사겠구나 D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어떤 협회가 무엇인데 is open to professional journalists 전문가들한테 열려있대요. 그리고 퍼블리셔들한테 라고 썼죠. 분석, 목적, 멤버십 그 다음에 awareness, 인지도 46번 정도 몇 번? 멤버십이죠. 멤버십은 누군누구에 대해 다 열려있다. 정답은 세 번째. 찰지스가 주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겠구나? 동사 자리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동사 아 죄송해요. 동사가 아니라 동사 여기 있잖아요. 그쵸? 측정되어 준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자리겠구나? 분사 자리겠죠. 근데 여기 적혔잖아요. 그쵸? 앞에 자 주어난 다음에 빈칸 다음에 in the table이라는 전명구 나왔죠. 그쵸? 몇 번 어떤 문자? 어디 갔냐? 제 아니에요. 5번. 5번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주어 다음에 빈칸 다음에 전사 나왔다. 무슨 자리다? PP 자리겠구나. 정답은 쇼는 B번이잖아요. 그쵸? 자, because라는 접속사 나셨네요.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자, the publisher 등은 did not receive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manuscript 하시면 이제 원고 등 나타날 때 쓰였던 것이 바로 원고 manuscript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early 충분히 범하지 않다 해서 early enough 정답은 네 번째였습니다. enough가 충분하게 라고 할 때 부사로 쓸 수 있어요. early enough 충분히 범하지 않다. 자, 이 정보인데 출판되어진 정보잖아요. 그렇죠? 자, is 비동사 나왔네요. quite accurate 정확하다는 얘기죠. accurate가 이제 정확하다는 형사네요. quickly, wisely,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expert 전문적으로 49번 정도 몇 번? 일반적으로 정확하다. 정답은 세 번째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시니까 동사에 대한 시제가 현재를 쓰고 있어요. 현재일 때는 계속 반복적인 걸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나시는 거고 자 다음에 offer 나왔죠? offer가 이제 제안이라고 하는 명사로 보셔야 되겠죠? 명사 옆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형용사잖아요. 정답은 B번. 자, because of funding limitation 제한 때문에 S라는 사람은 제안을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to replace the air conditioning에 대한 것을 교체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다고요? 그 다음에 reject 거절했다. 제안을 거절하다. 정답은 B번이죠. 자, though their sales presentation was brief, 간단하지만은 K회사는 made the best case, 중요한 결과를 만들었대요. 고용에 대한 것들을 our accountant 나오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책 같은 거 나왔죠? 직책일 때 뭐가 나온다? as 같은 거 나오겠죠? as our accountant. writer가 should not publish, 출판하지 말지라는 얘기죠? 온라인 나오셨네요. without the approval, 승인 없이 라고 썼네요.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제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 몇 번일까? not publish. 자, publish는 동사 다음에 명사인 목적어 나 되겠죠? 근데 일단은 자, which ever 같은 거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든 간에 which ever. 왠지 말 쪽으로는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만은 자, 동사가 몇 개 있다? should not publish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which ever 같은 거 못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더구나 부정문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게 바로 뭐냐면 anything 있습니다.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자, 만든 데는 그렇죠. 비디오인 건데 어떤 비디오? 164번에서는 여기서는요. They are often used to promote the discussion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처음. 몇 번? 154번에서 보시면은 A번 보시면요. compelling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뗄 수 없는 어떤 그 비디오를 만든 얘기죠. Persistent는 끊임없는 이런 얘기고 concern 관련된
네,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주로를 쓰였던 표현이죠. 주된 이런 얘기죠. 주된 비어보다도 이제 자주 사용될 것이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정답은 컴펠링이죠. 자, 우리 좋게도 라고 했죠. 온라인 애드 광고죠. 새로운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패키지에 대한 것은 having the 뭘 갖고 있다? 이펙트 효과를 갖고 있대요. 판매에 대한 것들에서 서바이빙인 이제 생존을 할 때 쓰였던 편이고 비번 보시니까 desired effect 요구하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 정답은 비번이죠. 자, 적용하는 사람이 업자죠. 고용되어진 적용업자. 동사 have used 사용했다. lose verse를 이 관목 같은 거죠. 사용했대죠. to create a natural 자연적인 뭐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를 나타내겠죠. 몇 번? 바운더리가 이제 그쵸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답 네 번째. 운전자 등이 주어고요. 픽업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must be at the terminal 10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before the guest가 어떻게 하기 전에 arrival time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했죠? 근데 어떤 도착 시간 전? A번 보시면은 예상되어진 정답은 anticipated. 자, please send me a copy of the S라고 한 컨트랙 계약서를 보내래죠. 자, 주어 동사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B번이죠. whenever가 되겠죠. 뭐 말 때마다. 당신이 편할 때마다. 더군다나 이제 whenever 나왔을 때는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시제가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쓴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건설이다 했죠? Not finished 끝마치지 않았다. Please use 사용해라 alternate route를. 자, 주어 동사 두 개씩 있었잖아요, 했죠? 얘도 일종의 접속사를 찾아야 되겠죠. In the event 대충 보세요. 뭐 말 경우에 끝마치 않을 경우에 사용해라 alternate route를. 정답은 네 번째죠. 자, some of 몇몇 샀던 T라고 샀던 file 등은요 became diagnosed 그래서 disorganized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했죠? Being moved upstairs to the third floor 3층으로서 이제 옮겨져질 것이다 써야 된대요. A번 보시면 이제 in the process of 뭐뭐의 과정에 이제 위쪽으로서 가정에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A번 나왔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또다시 60일에서 90번 자, 또 풀어보시죠. 10분들이죠. 풀어보시죠. 자, 60일에서 90번 풀어보세요.
Thank you.
같이 한번 또 보죠. 1번 문제, 67번 문제는 뭐 얘네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BPP 나왔잖아요. 등간전에 부사겠구나 해서 B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갤러는 어떤 스테인리스 팟을 어떻게 쓸까요? 주문했던 것을 받았겠죠. B번이고.
자, 그 다음에 헤드 인치 소개했다 새로 왔던 이니시에이티브 개혁을 했대죠. 이니시에이티브는 명사라고 했었죠. 자, 헬프 도와준다 워커를 뭐 썼는데 헬프 동사 다음에는 명사 목적 보호할 때 동사 원형 나온다겠죠. become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인데 ABC에서 안타깝게 딱 형용사는 A번밖에 없죠. 자, small change 약간 어떤 변경이잖아요, 했죠. 계획인데 빌더라이건 수천에 어떤 돈은 어떻게 쓸까요? 아꼈겠죠, 뭐 이제 정답 몇 번, 세이브가 됐죠, 비번. 자, 일단 비동사 나온 다음에 자, publishers 안한 다음에 됐다, book will be ready 준비될 것이다라고 끝났죠. 정답 몇 번? 여기서는 희망한다, hopefully죠. 정답은 비번, 희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fuel order 연료에 대한 어떤 주문 등은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at noon 정오했었네 오늘. 그리고 is 뭐할 것이다. 자, 이거 166번 문제 발표해 보시고 몇번 갔죠? C 비동사 난다는 식에 대해 투 분용사 나왔죠. 이 몇형식 동사에 대한 형태 오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e expected to 정답은 C구나. 그래서 그 동사 외우셨으면 되게 쉬워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미니멈 최소한의 뭐죠? 최소한의 예 높이죠. 높이 하이트의 정답은 D번. 그 다리의 높이는 4.9m다 이런 거죠. 자, because of the 뭐 때문에 power outage인데 정전이죠. 정전 갑작스런이 맞지 않을까요? 그쵸? 갑작스런 정전 정답은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친근한 어떤 personality 성격과 그 다음 어떤 desire 욕망이잖아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한 require 요구되어질 것이다 for the position 그 위치에 sales 누구 169번에서는 이거 잘 보세요. 몇 번? 세일즈? 협회? 세 번째 어소시에이트 이거 무슨 단어라고 했었어요? 직원 동료. 명사로도 쓸수 있다고 제가 이거 잘 보라고 했죠? 세 번째죠? 판매 직원. C번이죠? 어소시에이트 협회잖아요. 자, 리듀스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뭐를 감소시킨다? 사용 아닐까요? 사용? 유세이지? 정답은 세 번째. 자, award presenter가 urge to 해야만 한다. 참석한 훈련에 대한 얘기죠. prior to the 사전이죠. 세러머니 전에 보좌하는 것인데 모든 수상자 등의 어떤 네임 등이 발표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발표될까요? BPP 나왔기 때문에 빈칸선 부사잖아요. 정답은 clearly. 자, 빈도적으로 공유하는데 정보를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한대요. the shift change 교대가 나왔잖아요. 교대 어떻게? 동안이겠죠. During the shift change. 동안에. 자, 직원들은 must be 나는데 뭐할 것이다? periodic 주기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punctual이라는 단어 주체 보시면은 punctual. 시간을 잘 엄수하는. 시간을 잘 엄수하는. 시간을 잘 엄수해야 된다. training session과 start time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punctual. 세 번째죠. punctual이라는 단어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자, 74번 문제는 빈칸 자리가 일단은 동사 자리겠구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동사가 몇 번이겠어요? 비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bring in fresh idea.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맞죠? D라고 왔던 시티의 정부는 이제 conducting, 실행할 것이다. on, search인데 어떤 search? For an urban planner. urban planner를 위한 75번 몇 번? external, 내 외부적인. 외부적인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 정답은 A번이죠. 자, M이라고 하던 그 덴탈 협회에서는요. Tools of Professional Training이 자, 일단은 동사가 있나요? 얘는요. 76번에서는 없죠. 그렇다면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 필요하죠? 근데 동사다면 지금 뒤에 우리가 뭐가 없다? 목적 없다. 그럼 무슨 태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자, prevent spoil, spill, 이거 아이가 아니라 그 오로 바꿔서 spoilage, spoil, spoilage, 부식이죠. 기술자 등은 must exercise, 훈련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훈련하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must exercise, 71번에서는 동사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exercise caution에서 정답은 네 번째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할 때 썼던 명사죠. Because of training, 훈련 때문에 well-known bakery로서 자, A라고 하는 사람 is skilled, 숙련됐다는 얘기가 됐죠? 몇 번? Especially? 그쵸, 특별하게 더 나왔죠. C는 hardly, 좀처럼 머무지 않는다는 얘기고 approximately라는 숫자 나온다고 했죠? 자, 직원들인데 been called to 해야만 한다. Send job listing, 리스팅을 보내라는 얘기죠. To contact, 그래서 이제 연례 연락망인데 outsider, 아, 죄송한데 이게 S를 없애버리세요. 회사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or to apply for, 지원하는 것인데 포지션이죠? 근데 어떻게 한다? 그들 스스로가 정답은 댐살부지. 투부정사인데 이제 뒤에가 S가 붙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빌딩 매니저가 인폼 알린대죠. 클리닝 팀한테 대시 나온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after, since, whenever, until 뭐 이런 게 뭐 잡다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보세요. 주어 동사 몇 개씩 있어요? 인폼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클리닝 팀의 어떤 명사의 목적어 나왔습니다. 인폼은 사용식이기 때문에 명사 몇 개 나왔는데 두 개 다 냈죠. 그래서 이제 대절이 나가는 건데 자, 지금 뒤에 보시니까 예 문장이 하나가 있고 뒤에도 they had to work overtime hours 나왔잖아요. 그쵸? 알렸대요. 클리닝 팀한테. 근데 그들이 뭐 해야 된다고? 밤새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갑자기 예 어떤 문장이 나왔죠. 이게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은 문장에서 앞에 나올 수 있고 뒤에 나올 수 있고 문장의 가운데 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찾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after, since 뭐 다 뭐 그렇죠. 다 부사절이죠. 여기서 보시면요. 스탑이 어떻게 고용될 때까지 걔들은 추가 근무해야 된다. 정답은 until 되겠죠.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사절이란 것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어, 주동사 났는데 또 뒤에 주동사 났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보니까 또 이제 애들이 좀 이상해. 또 막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부사절은 문장이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공할 것이다. reimbursement 환불을 썼죠. 수업에 대해서 for employee 직원들한테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 in the 어디에 뭐 할 때 높은 교육의 학위를 마친 거 아닐까요? 그렇죠? completion A번 선언했대요. that it 나온 다음에 wage 임금에 대한 것들 어떤 증가잖아요. 몇 번일까? 증가될 것이다. Start of the next quarter. 다음 분기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미래 표현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미래 표현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will 가시는 거고 자, wage라는 명사 나왔기 때문에 능동태다, 수동태다? 능동태다. 정답은 네 번째구나. 비즈니스 트립 이태리잖아요. 그쵸? 이태리 동안 같은 게 나오겠죠? 3번에서는 정답 몇 번? B번 보시면은 4가 되겠죠. For the business trip. 자, became a valued employee.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직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Financial contributing 썼는데 뭐죠 이거는? Contributing to its gross in revenue. Contributing은 기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여. 그래서 어떤 기여를 했다? 성장을 기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여를 함으로써 그 사람 어떤 승진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답은 by가 되겠죠. 시쉘을 이제 시쉘에서 조개껍데기 뭐 이런 건데 가졌대요. 어렸을 때. But 하지만은 imagine 상상했대요. She would make a living. Make a living 하시면 먹고 살겠다는 얘기야. By turning them into jewelry. 보석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먹고 살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거 아닐까요? 그쵸? 정답은 never imagined. 정답은 네 번째. 자, was uncertain. 그러니까 이제 주소 이제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조개 같은 거 막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보석으로 바꿀 것을 먹고 살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거는요. C라는 사람 was uncertain. 불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동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씩 있죠. 그렇다면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그쵸? A번 하면 D번이죠. 근데 후가 있죠. 불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독려한다. 우리 어떤 고객한테 to work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특정적인 어떤 재정의 어떤 목적을 뭐 할까요?
향해서 그쵸? 토워드가 되겠죠? 효과적 어떤 광고에 대한 어떤 증가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증가 인지도인 건데, 자, 효과적인 광고의 어떤 광고는 증가시킨 데죠. 고객들의 어떤 인지도를. 자, it is not the only factor,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driving sales, 판매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정답은 네 번째죠. whereas, 반면에.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니까 주어동사 몇 개씩 있어요. 광고는 증가시킬 것이다. 공간의 고객의 인지도를. 주어동사 나왔죠? 이리스 나왔잖아요. 주어동사 몇 개씩 있었다? 두 개씩 있었다. 우리가 찾을 것은 부사절인데 whereas가 뭐였다? 반면에 라고 해서 제가 죽어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 describe 묘사했다 썼잖아요. because of focus group 묘사했다. s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은 as 뭐하다? 이거 89번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더 회사가 이제 계획이 있다. 디벨로퍼 뉴 원을 바꾸기로 했다는 얘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묘사했다. 디스크라이브 에이지 베스트 때 얘도 이제 명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냐면은 이게 접속사로서 it is 그것은 이제 a를 비로소 했을 때 뒤에 as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as 다음에 어떤 그 형용사 같은 거 나와 가지고 뭐뭐로서라고 형태로도 나온다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s forgettable, 잊을 만한 것으로서 묘사되어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답은 네 번째로 가지고요. will be interviewed,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 포지션으로서 첫 번째로서 because he has the 강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네. B번 보시면은 credential 있죠. credential 이게 뭐죠? 강한 자격증.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인터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서 consequence는 이제 그 결과 같은 거 나타내는 거고 portion은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portion 같은 건 잘 보셔야 될 것은 portion of라는 형태 잘 배우세요. portion of 소량에 해가지고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 portion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했었던 파트 5였었는데